일본에서 원숭이 하면 교토 대학교. 교토 대학은 일본 원숭이 가운데서도 야쿠시마 원숭이 관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쿠시마 학회 설립 총회가 있던 날 취재팀은 원숭이 관련 부스에서 대단한 횡재를 하게 되었는데 야쿠시마 원숭이는 이렇게 살고 있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바로 이분. 아이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시킵니다. 사와다 씨는 1년에도 몇 달씩 서부 임도의 원숭이들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바짝 붙어서 관찰하고 그 내용을 동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섬의 가이드들도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모습. 사와다 씨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은 버섯. 야쿠시마 원숭이가 버섯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독버섯을 가려낼 줄 아는가, 원숭이도 독버섯에 중독되는가. 버섯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피고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연구입니다. そうすると1年間で67種類ぐらいのキノコを食べているってことが分かって、これは現在出ている研究の哺乳類全体でもそんなにキノコを食べている動物はまず世界中には存在しないので、現時点では屋久島の日本猿が最もたくさんのキノコを食べているってことになります。 엄마 원숭이가 무엇을 먹든 그건 그대로 아기 원숭이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 버섯이나 함부로 먹었다간 귀한 자식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독버섯은 잘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독버섯을 손에 잡았을 때 먹기를 망설이는가, 독이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무슨 식으로든 검사를 하는가? 取ってる段階でどうも見極めてるっぽい。 検査をするときっていうのは毒キノコである割合がすごい高いって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ただ毒キノコ自体をその検査で跳ねえっと回避してるかっていうとそうじゃなくて最終的にはちょっと食べてみて味覚と事前の知識で判断して毒キノコを回避してるっていう結果になりました。 사람에게 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숭이도 중독이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민감하고 까다로운 연구가 아닐 수 없네요.